안녕하세요. DOTV입니다. 여러분, 북한 바다에 있는 섬들 대부분이 원래 우리 영토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반도의 모든 해상을 장악했던 미군 덕분에 북한 지역 30여 개 큰 섬들 대부분은 한국령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모두 북한에 반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전쟁 개전 초기부터 유엔군의 해군력은 북한군을 압도했는데요.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국군과 미군이 서해 5도부터 북한 신의주 앞바다를 잇는 서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북한 해군은 사실상 괴멸했고요. 국군은 서해에 14곳과 동해 4곳에 파견대를 운용하면서 북한 침투 공작을 벌였습니다. 또 38선 이북의 섬에서는 미군과 협조해 북파 공작에 나섰고요. 또 이들이 북한 지역 북방도서 30여 개를 장악하여 인민군과 중공군 몇 개 사단을 묶어둔 사이에 북한 지역 30여만 명의 우익 동포들의 탈출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 유격대가 특공, 기습, 파괴작전 및 특수작전으로 이룩한 전과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평북 해안의 대화도, 신미도에서부터 황해도 연안 초도, 백령도, 연평도까지 동키 부대들이 촘촘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동해안의 경우에는 주운진 커크랜드 기지를 후방기지로 하여 강원도 연안 솔섬, 남도를 전방기지로 활용해 흥남 원산 일대까지 공략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들 섬 중 백령도와 연평도, 서해 5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반환하게 되는데요. 휴전협정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이 섬들을 내어주는 손해를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서해 5도 중에 백령도의 위치를 보면요. 여기거든요. 사실 서울보다는 평양에 훨씬 가까운 위치예요. 훨씬까지는 아니고 꽤나 이 백령도에서 지금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깝거든요. 훨씬 남쪽에 있는 이 연평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인천보다 바로 앞에 황해도가 훨씬 가깝거든요. 황해도는 뭐 눈으로 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북한은 한국전쟁 때 어째서 본토에서 이렇게 가까운 섬들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네, 바로 미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갓 종전한 상황에서 열심히 군축을 하던 미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퇴역시키고 있던 군함들의 퇴역작업을 중단하고 일부를 현역으로 돌려서 한반도에 급파했습니다. 동해안에는 당시 최신식 대형 항공모함이었던 에식스급 항공모함 USS 에식스호를 위시한 대형 항공모함 11척과 각종 전함들이 포함된 대함대가 포진해 있었고 또 영국 해군 항공모함인 HMS 유니콘 등도 동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인디펜던스급 경항모인 USS 바탄과 카사블랑카급 호위항모 USS 코레이도르 등 수십 척의 미 해군 항모와 전함, 구축함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이 파견해서 보낸 전함들이 깔려 있어서 북한 해군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을 진행할 당시에 한반도 근해의 섬들은 전부 한국군과 유엔군의 점령하에 있었고 북한 해군은 그 섬들을 어떤 탈환한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핵심 지역인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본토와의 거리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고요. 또 휴전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쉽지만 북한에 반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휴전협상 때 이 북한 지역 섬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장병들이 군복무를 하는 최전방이 지금 휴전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북한의 코앞에 있는 도서 지역들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백령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군사 교류를 감시하고 또 북한을 옥죄어두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또 북한이나 우리나 양쪽 모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군사력을 집중해 두었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의 그 맞주열도처럼 이 섬들도 요새화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이 서해 5도 지역에서는 보면은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더 많은 섬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그만큼 북한의 도발도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쩌면은 뭐 몇몇 섬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뺏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거리가 워낙에 멀리 있으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섬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해군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대북제재 여파로 자유롭게 무역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업에도 상당한 치명적인 제약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뺏어 올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시도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모르죠. 또다시 전면적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전협상을 할 때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 섬들을 북한에 돌려주었겠죠. 우리가 이런 섬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탈북민들은 지금보다 몇 배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지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 영토가 있다 보니까 해엄을 쳐서 오든 뭐 고깃배를 타고 오든 이 섬들까지만 닿으면은 바로 한국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지뢰가 깔려있는 휴전선을 뚫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탈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지했던 북한 지역 섬들 대표적인 곳들 몇 군데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이 황해안 연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신도입니다. 신도는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에 속하는 섬으로 압록강 하구로부터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압록강은 토사의 운관과 퇴적이 왕성해서 하구 부근에 많은 하중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도는 과거에 육지가 침수되어서 이루어진 섬입니다. 섬 주변 해역은 압록강의 담수와 황해의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아주 좋은 어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또 여기 신도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관계로 예로부터 중국인의 밀입국이 빈번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단둥시거든요. 북한 지역과 대비해서 엄청 발전된 모습이죠. 여기가 신의주고요. 여기가 신의주네요. 그 다음이 가도입니다. 네, 이 가도는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에 속한 섬으로 이 철산반도의 남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습니다. 동남쪽에 있는 탄도와의 사이가 여기가 길기 때문에 배들의 대피에 유리해서 예전부터 큰 배들이 여기에 정박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위성사진을 겨울에 찍었는지 온통 눈에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딱히 민간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요. 딱 한 군데 여기 시설물, 군 막사일까요? 건물 두 채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보이지 않는 가도였고요. 이 가도의 남쪽에 있는 섬들이 소화도와 대화도입니다. 소화도와 대화도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철산군 본토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본토와의 사이에 가도나 뭐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섬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요. 이런 섬들이 있죠. 하지만 본토와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여기 대화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 나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본토보다는 겨울철에 상당히 따뜻한 편이라고 합니다. 대화도에 있는 이 항구는 해군 시설로 보이는데요. 항구 한쪽에 지하로 연결되는 터널도 보이네요. 배들을 이 산속에 숨겨놓는 그런 구조물 같아요. 재밌네요. 여기는 육지로 배를 끌어올려서 배를 어떤 돌리는 작업을 하는 그런 시설도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육지에서는 상당히 이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군 시설물을 해군 함대를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라는 얘기겠죠. 산 위에도 이렇게 곳곳에 시설물들이 있고 다른 섬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학교 같은
건물도 보이고요. 곳곳에 집들이 많이 있는 모습이에요.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육지에 비하면. 여기 대화도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한때에 대한민국 국군 유격대가 주둔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11월에 중공군 천여 명이 여기 대화도에 상륙을 해서 다시 우리가 함락이 되기도 했던 그런 섬입니다. 여기 소화도에는 뭐 특별한 시설들이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걸 봐서는 유련대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집이 몇 채만 있더라도 방파제나 부두 시설을 해놓은 곳이 많은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이는 모습이네요. 여기도 부두 시설은 없이 그냥 해안가에 이렇게 배들을 정박해둔 모습이고요. 이 각 섬들마다 인가가 크게 많이 있지는 않고 그냥 아마도 군인들이 몇 명씩 가 있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냥 건물이 한두 개씩 있는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다음은 운무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운무도는 평안북도 정주시 서남쪽에 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늘 구름과 안개에 쌓여 있어서 운무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큰 우물섬이라고도 합니다. 이 운무도 주변으로는 한 10여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이 섬들을 통틀어서 운무열도라고 한대요. 이 주변으로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해역인지 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중국배인지 북한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운무열도 인근 해역이고요. 아, 이 운무도가 바지락이나 굴 같은 조개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갈매기, 외가리를 비롯한 바다새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번식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조개류가 많다는 거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만큼 물고기들도 많고 어업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초도로 가보겠습니다. 많이 내려오네요. 여기 초도는 북한 황해남도 앞바다에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남포시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 여기에요. 바로 동쪽에 있는 곳은 황해도인데 남포시는 여기서 약간 북동쪽에 있는 곳이죠. 육지랑은 상당히 가까운 섬입니다. 규모도 꽤 크네요. 이 초도의 북쪽 방면에는 이렇게 작은 비행장이 있고요. 비행장인데 뭐 포장이 안 돼 있는 비행장인가 봐요. 그냥 흙바닥인 것 같죠? 이 섬의 가운데에 중심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도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북한군에 의해서 되게 요새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또 북한 해군 6전대 약 5만 명 가량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만 명이 머무를 만한 시설이 안 보이는데? 아, 여기 한데 좀 있네요. 아, 여기가 또 북한 해군 함대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상당히 북한의 주력 함대로 보여지네요. 북한 해군 함대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남포시의 초도입니다. 섬의 규모도 아주 꽤 크죠. 고깃배 같은 배들도 많이 낡았지만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북쪽 경사면에는 이 산비탈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모습이네요. 북쪽에 어촌마을이 이렇게 있고요. 위성사진으로 보는데도 마치 60년대, 70년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낙후된 모습입니다. 북쪽에도 해군 배들이 좀 정박해 있는 모습이고요.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도 보이네요. 섬의 서쪽 해안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위성 사진으로 봐서는 뭐 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해안에도 군사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풍광이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은 초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형들은 선 보이시죠? 여기는 아마 이제 어떤 우리 해병대의 상륙 같은 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북한의 주력으로 보이는 큰 해군 함대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섬 곳곳에 그래도
방어 시설을 많이 구축해 놓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북한의 해군함대, 초도 해군함대였고요. 아, 이 초도에서는 또 이 해군이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화물 같은 불법 환적이 여기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주변 해역에서. 이 초도에는 휴전협정 발효 때까지 국군 해병대가 이 섬에 주둔해서, 이 황해도가 바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황해도의 피난민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이 월남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 초도도 이제 휴전협정을 거치면서 북한 땅이 되어버린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동해안의 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는 북측의 강원도 통천군에 있는 알섬이라는 곳인데요. 알섬은 무인도의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렇게 알섬이라고 불리는 바위섬이 몇 개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 알섬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여기 라선시 선봉구역에 있는 알섬인데요. 난도라고도 불렸다는데 육지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입니다. 여기 알섬은 바다새의 서식지로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6호로 지정이 되었었는데요. 여기는 미수복 지역인 관계로 1962년에 지정과 함께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북한의 섬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